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 세 가지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궁금해 할 세 가지 부분을 예습 차원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영린 궁금한 비하인드 역사 스토리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자, 영화를 보시면요. 현빈, 정조 임금이 새파랗게 젊고 어린 한지민, 정순왕후한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요, 1694년생인데요. 83살을 사십니다. 조선시대 최장수왕이에요. 66세에 세장가를 가는데 그때 시집온 여자가 정순왕후, 그때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순왕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셈이고요. 사도세자의 부인이 누구냐면 해경궁 홍씨, 김성령 씨입니다. 이 해경궁 홍씨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10살 어린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정조가 태어났는데요. 정조보다 저기는 정순왕후가 나이가 많긴 많은데 몇 살 많아요? 7살 연상입니다.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왕실 가교도상 할머니다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라고 부르고 모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순왕후하고 해경궁 홍씨는 왜 사이가 안 좋은 것인가? 영화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는 정순왕후가 그 정조 엄마인 해경궁 홍씨한테, 우리 옛날에 동지였잖아요. 남편은 팔아먹더니 자식은 지키고 싶은가 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해경궁 홍씨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새파랗게 젊은 것이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정치적 동지는 뭐예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세자를 죽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론 세력이라고 그랬죠. 정순왕후 집안이 노론이잖아요. 저희자는 뼛속까지 노론이거든요. 그런데 정조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 집안도 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따르자면 역적으로 몰린 남편을 죽이는 게 맞고요. 또 남편을 살리자니 자기 아들 이산, 정조를 지켜야겠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는데, 뒤주에 갇히는데 외면을 해버려요. 해경궁 홍씨가. 그래서 남편을 버린 여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정치적 동지란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는 해경궁 홍씨는 남편은 지키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에 가득한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여성분들이 참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실제로 정조도 현빈 못지않은 등근육을 자랑했을까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조선시대 때 최고의 신궁이 둘이 있어요. 그 드라마 정도전에도 나오지만 달리는 말에서 화살을 쏴서 적장의 투구끝을 이렇게 맞춰갖고 투구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성계보다 더 뛰어난 신궁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조 임금이십니다. 근데 정조는 50발 중에 49발을 맞히십니다. 근데 실록에 보면 50발씩 12번을 쏘는데 계속 49발씩만 맞춰요. 마지막 시위를 땡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활쏘기라는 것은 군자의 다툼인데, 자고로 군자란 남의 위에 올라서려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갖지도 않는 법이다. 그러면서 쏘는데 항상 비껴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뭐 섬세한 등근육이 갈라져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등근육이었을까? 활을 당기려면 광배근이라고 그래요. 그 등근육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디테일, 명품 영화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주 잔잔한 메시지가 가슴속에 강하게 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중용 23장입니다. 그 중용의 23장의 글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나오면 이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재밌고 감동스러운 2014년 최고의 사극 영화 영린,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선생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